기존의 승용시처럼 이렇게 끝이 뾰족한 게 아닙니다. 이 제품은 브레이저 팩이라고 에어포스 1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건데, 다음에 리뷰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상당히 예쁩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2019년 나이키는 세레나 윌리엄스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10명의 신진 디자이너를 선발, 세레나 윌리엄스 디자인 크루, SWDC를 만들어서 세레나 윌리엄스 컬렉션을 발매했었는데요. 오늘 보실 제품 같은 경우는 2022년 SWDC가 만든 나이키 세레나 윌리엄스 에어포스 1 로우.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 인기 없는데 나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만. 구독자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 제품? 클래식 제품들, 뭐, 조던이나 덩크나 이런 에어포스 1 제품 같은 경우에 재해석할 때 기본적인 디테일을 건드려버리면은 근본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불호가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지 디테일을 건드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보이는데, 잠시 후에 실착 영상 보실 때 백퍼스는 꼭 이래야 돼. 이런 선입견 없이 한번 보면은, 이거 괜찮은데? 하는 구독자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제품을 보면 끈이 없는 덮개 때문에 어퍼가 둥근 느낌이 들고, 스우시 역시도 끝이 뾰족한 기존의 스우시가 아니고,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해서 이 둥근 어퍼와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 뒷부분에 세레나 윌리엄스의 둥근 시그니처와도 디자인이 연결돼서 여기도 둥글, 여기도 둥글, 여기도 둥글. 턱을 보면 지퍼 안쪽으로 세레나 윌리엄스의 수상 경력 일부가 자수로 새겨져 있고요. 턱 로고에는 나이키 로고와 세레나의 시그니처, 그리고 그녀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턱 라벨 위에는 이렇게 작게 10, 4, 01이라고 숫자가 새겨진 라벨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10명의 디자이너, 1명의 선수, 그리고 세레나 윌리엄스가 올림픽에서 딴 4개의 금메달을 표현한 SWDC에서 세레나 윌리엄스를 나타내는 인식번호 같은 라벨이고, 끝이 둥근 이 스우시 같은 경우 일반적인 나이키 제품처럼 가죽으로 된 스우시가 아니고 자수로 되어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2개의 스우시로 볼 수가 있고, 테두리가 굵은 하나의 스우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우시 때문에 이 제품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일단 실착 영상 한번 보시죠. 앞서 언급한 대로 둥근 느낌의 이 어퍼하고 둥근 느낌의 이 스우시, 그리고 둥근 느낌의 이 레터링 모두 상당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품의 호불호를 떠나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신발 같고, 이런 걸 보면은 디자이너들이 역시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생놀이 제품보다 인기 없는 건 진짜 아쉽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우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사이즈 선택하실 때 여성용 사이즈를 남성용 사이즈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좀 쉽게 남자 에어포스 1270 신는다. 그러면은 그냥 이 제품은 여성용 사이즈로 280 신으면은 됩니다. 그냥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남성용 270이면은 여성용 28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죽이 일반적인 에어포스 1 제품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서 신었을 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텅에는 SB 덩크 제품들 보면은 그텅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신었을 때좀 편하라고 밴드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에는 그거보다 조금 넓은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지퍼를 이렇게 열고 신어도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지퍼를 이렇게 닫고 신어도 상당히 편해요. 뭐냐?